안녕하세요, 송쌤 송성근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요. 특히 교육 쪽에서는 온라인 개교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거나 걱정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저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온라인 학급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4년간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온라인 학급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는 매개체로 활용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급에 있었던 일들을 사진을 올리거나 또는 모듬별로 과제물을 제시할 때 밴드를 활용하였는데요. 자, 온라인 개교와 상관없이도 평상시에도 온라인 학급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라인 학급 만들고 운영하는 걸 한번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기능 첫 번째, 바로 글쓰기 기능입니다. 자, 그야말로 글을 쓸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며 투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활용한다면 제가 원하는 과제를 사진과 동영상과 함께 올릴 수 있거나 또는 링크 주소를 넣어서 올린다면 아이들이 링크를 타고 뭐 이학스터나 EBS를 갈 수 있겠죠. 자, 또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수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도 첨부해서 아이들이 그 파일을 보고 뭔가 과제물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안내사항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또한 게시된 글 중에 공지로 설정한 글은 항상 상단에 노출돼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요. 누가 읽었는지 그리고 누가 읽지 않았는지 그 멤버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능, 출석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 투표와 비슷한 기능인데요. 밴드에 들어와서 한 번 딱 누르면 누가 출석했는지 출석을 안 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기능, 과제 제출 기능입니다. 이건 따로 네이버 밴드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아니라 글쓰기, 게시된 글 밑에다가 댓글로 글과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어떤 과제물을 주고 나서 자, 이거를 어떻게 했니? 뭐 확인용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또한 이렇게 올린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친구들끼리 내가 혼자 한 과제물이 아니라 친구들의 과제물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1대1 채팅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라이브 방송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하는 기능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은 최대 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밑에 채팅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을 채팅으로써 바로 선생님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끝난 다음에는 이걸 바로 다시 게시글에 올려서 그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언제든지 밴드에 들어와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실시간이라기보다는 약 한 3초에서 5초 정도의 그 시간차가 나더라고요. 뭐 제 데이터 속도가 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실시간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실제로 사용할지 말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이버 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밴드 어플이 있어야겠죠? 거기서 학교 동아리를 선택합니다. 자, 우리 반은 중고등학교만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동아리를 선택한 후에 밴드 이름을 작성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했죠. 사진은 기본 커버를 선택했고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계약이 됐으면 아이들 전체 사진을 커버 사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손 하트 예쁘네요. 자, 아래쪽에 밴드 공개 타입 설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공개 밴드로 개설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초대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제가 학부모님이나 학생에게 밴드 링크 주소를 보내줄 거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비공개 밴드로 저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짜잔 하고 완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만든 밴드 초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 사람 아이콘을 설치하면 멤버 초대하기가 나옵니다. 자, 멤버 초대하기에서 초대 링크 공유를 누르면 링크 복사가 있죠. 이걸 링크를 복사를 해서 내가 보낼 학교 메신저 시스템으로 내가 보내줄 사람들에게 붙여넣기해서 링크를 보내주면 자, 이렇게 초대한 밴드가 학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자, 이렇게 링크가 메신저로 갔고요. 터치해서 링크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면 밴드 초대장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 핸드폰에 밴드 어플이 있으면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뜨겠죠? 설치 후에 수락을 하면 밴드에 가입이 됩니다. 자, 닉네임보다는 실명을 쓰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학부모 입장에서 밴드를 어떻게 설치하고 가입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 장의 사진으로 한번 같이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쉽고 친숙한 게 바로 네이버 밴드입니다. 하지만 어느 선생님께는 또는 어떤 학부모님께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 온라인 세상, 내가 처음 해보지도 않은 거에 대한 불안함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일수록 좀 차분하게 대처해서 일관된 방법을 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줘서 누구나 이번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 밴드 뭐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신 기본적인 기능만 말씀드렸고요. 자, 온라인 개교든 출석 개교든 상관없이 저는 네이버 밴드와 같은 온라인 학급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기회에 혹시나 온라인 학급을 처음 해보신 선생님이시라면 네이버 밴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모두가 답답하고 그리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